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국민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의 상생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장기 지속 성장은 고객과의 상생 노력에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은행의 지원 방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이런 노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계대출 전 상품에 걸친 대출 금리 인하는 고금리 시대에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